자, 팬텀 GX 1과 2를 간단하게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어퍼. 팬텀 GX 1은 정말 부드럽습니다. 팬텀 GX 2도 부드럽긴 한데 어퍼 표면이 단단함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발등 니트의 차이입니다. GX1은 보시면 이렇게 박음질이 지나가고 있죠. 이것 때문에 잘 안 늘어납니다. 그래서 신을 때 불편하다는 분들이 많았고 발등이 높으면 굉장히 신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발등이 높지 않으면 홀드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GX2는 엘리트 등급과 거의 비슷한 플라이 니트가 적용되었는데요. 굉장히 잘 늘어납니다. 그래서 신고 벗는 게 꽤 편했고, 이렇게 보시면 발등 높이 자체가 GX1보다 2가 조금 더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뒤꿈치. 뒤꿈치는 이렇게 보면 차이가 보이시나요? 일단 GX1은 보시다시피 극세사 같은 그런 부드러운 안감이고, 힐컷도 상당히 부드러운 편입니다. 여기도 도톰하고요. 자, GX2는 엘리트 등급에서 사용되는 그런 스웨이드랑 비슷한 소재고, 힐컵도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리고 힐패드가 GX1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도톰하긴 한데, 이 니트 있죠? 약간 뒤꿈치를 찌르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발볼. 보시면 발볼은 GX1이 더 넓어 보이죠? 근데 꾹 눌러보면 GX2가 더 넓습니다. 이 어퍼 내부 공간 자체가 넓습니다. GX1은 어퍼가 부드럽고 잘 늘어난 재질이기 때문에 조금 더 타이트하게 제작했을 것 같고요. GX2의 어퍼는 잘 늘어나는 성격은 아니다 보니까 애초에 조금 더 여유 있게 만든 것 같습니다. 자, 미드솔은 두 제품이 동일하고요. 아웃솔도 동일합니다. 두 제품 강성은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킥에서는 큰 차이가 없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 부드러운 어퍼보다는 단단함이 조금 있는 어퍼가 킥감은 조금 더 좋다고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발등이 높거나 발볼이 넓지 않으면 이 제품이 확실히 더 편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제품도 굉장히 편한 축에 속하고요. 발볼, 발등이 어느 정도 있어도, 조금 있어도 충분히 신을 수가 있고, 이번에 또 ACC 기능이 추가되기도 했고, 조금 더 나은 킥감을 느끼고 싶은 분들은 이 제품을 구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은 확실히 GX2가 더 예쁜 거 맞죠? 제 간략한 리뷰 영상 토대로 후회 없는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